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법전낭독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법 조문낭독 제3편, 제43조부터 제61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편이에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6장 재결. 제43조 재결의 구분. 제1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제2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제3항. 위원회는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제4항. 위원회는 무효 등 확인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제5항. 위원회는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제43조의 2. 조정. 제1항.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 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 청구된 사건의 법적,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항.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 2,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사정재결 제1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은 무효 등 확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재결 기간 제1항.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 재결의 방식 제1항.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사건 번호와 사건명. 제2호. 당사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제3호. 주문. 제4호. 청구의 취지. 제5호. 이유. 제6호, 재결한 날짜. 제3항,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재결의 범위 제1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제2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제1항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2항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제3항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제1항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제2항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항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항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서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항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제6항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50조 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1항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 2. 위원회의 간접강제 제1항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2항 괄호 열고 제4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항.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보는 제4항에 따른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한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부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6항.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 괄호 열고, 집행문 부여의 소, 괄호 닫고, 제34조, 괄호 열고,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괄호 닫고, 제44조, 괄호 열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괄호 닫고 및 제45조, 괄호 열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괄호 닫고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장.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52조.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심판 청구 등. 제1항.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 괄호 열고 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 제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 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와 같다. 괄호 닫고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청구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5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 내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전자서명 등 제1항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괄호 열고 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괄호 닫고 이나 그 밖의 인증
괄호 열고, 이하 2조에서 전자서명 등이라 한다, 괄호 닫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 등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3항. 전자서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1항.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 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 처리 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 괄호 열고,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 괄호 닫고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 괄호 열고,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 괄호 닫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항. 서면으로 심판 청구 또는 심판 참가를 한 자가 전자정보 처리 조직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2조, 제53조 및 2조를 준용한다. 제6항. 위원회,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제52조, 제53조 및 2조를 준용한다. 제7항. 제1항 본문에 따른 송달의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5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재결을 한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6조. 주소 등 송달 장소 변경의 신고 의무.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 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제2항에 따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바꾼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 서류의 송달.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고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호.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제2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제2항.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고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호,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제2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위원회 및 심판청구기관. 제59조,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제1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 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 괄호 열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조례, 규칙 등을 말한다. 이와 같다. 괄호 닫고 2.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 폐지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 조사, 지도 등. 제1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다음 각고의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호, 위원회 운영 실태. 제2호, 재결 이행 상황. 제3호, 행정심판의 운영 현황. 제2항,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항,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요청하면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